바로 이분들. 그렇다면 다리는 탈모 전문 이발사? 아니면 헤어 디자이너? 그것도 아니면 두피 마사지 전문가? 주인공의 전문 분야는 바로 가발! 가발! 사람의 머리 위에서 머리카락으로 코 바늘 뜨기를 하는 여자. 그녀는 바로 머리카락 빨리 심기 달인 문순이. 달인이 운영하는 가발 가게. 사무실 한쪽에 웅크리고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달인. 자세히 다가가 보니 머리카락을 심는다고 해야 되나 뜨개질이라고 해야 되나? 머리가 많이 빠져 있는 제품을요 제대로 처음처럼 보충해 주는 거예요. 가발은 제 2의 속옷. 달인 앞에서 살짝 냉사를 공개하는데 머리숱 무성하게 손질한 가발 씌우고 무스까지 발라서 샤샤샥 넘겨주면 야 한쪽 같은데 끝났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시원하고 상쾌하네요. 아까보다 훨씬 멋있죠. 급족해하는 손님을 뒤로 하고 다시 작업대로 돌아와 가발을 심는 달인. 오전 한두 시간은 꼭 가발을 심어야 한다는데. 네, 머리 심고 있으면 마음의 안정이 딱 되고 오늘 해야 할 일이 정리가 돼요. 오전에 한 몇천 가닥 치시면 돼요? 몇천 가닥 아니고 몇만 가닥. 몇만 가닥? 9,998? 9,999? 입으로 심어도 한 달에는 꼬박 걸릴 것 같은데 과연 얼마나 손이 빨라야 하루에 만 가닥을 심을 수가 있을까? 자, 조식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딱 열 가닥만 심어보겠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가닥 심는데 10초 머리카락 불어 심는데 딱 1초 대박이시네요. 그럼요, 제가 이 일만 30년을 했는데 말만 세면 머리를 심었거든요. 빠르다고 모두 가능한 간다. 달인의 좋은 건 둘, 기술. 달인의 머리카락 심는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면 손놀림이 수시로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달인의 바느질법 한 가지가 아니다. 예, 부위에 따라 머리 심는 방법이 매듭이 다 달라요. 단신구리라는 특성은 앞으로 보내는 머리와 볼륨감을 만드는 머리와 두 가지가 형성이 돼요. 두 개의 머리카락을 쪼개서 한 가닥만 붙여주는 반싱글 뜨기. 머리카락이 한쪽은 뜨고 다른 한쪽은 눕게 된다. 반싱글로 뜨면 볼륨이 살아있으면서도 자연스러운 가르마가 만들어진다. 어느 쪽이 사람이고 어느 쪽이 마네킹인지 구별이 안 가는데. 두 겹의 머리카락을 쪼개서 각각 골쳐준 다음 다시 한 겹만 빼내는 반 더블 뜨기. 매듭이 두 번 묶여 머리의 볼륨이 최대한 살아난다.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뒷머리의 곡선. 바로 반 더블의 예술이다. 가발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가마. 머리카락이 살에서 바로 나온 듯한 효과를 내기 위해 매듭을 짚지 않는 불뜨기를 이용한다. 달인의 놀라운 기술, 실제 손님들의 머리 위에선 어떻게 빛을 발할지 가발을 써볼까요? 우와! 중원 이미지의 사장님! 반백의 할아버지 손님! 얼굴 라인 마이너스 10년! 가발 쓰는 말이죠. 내 자신이 요즘 이거 내 머리다, 요즘 가발이다, 요거 구별을 잘 못한다고. 몰라요, 이거 밖에 나가면 가발인지 뭔지 전혀 몰라요. 과연 글쎄? 의심나면 실험하라. 달인이면 통과하리라. 진짜 가발을 찾아라. 이들 중 가발 쓴 사람은 과연 누구? 저희가 검정단이 있는데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모르실까요? 자신 있으세요? 네. 제작진이 엄선한 가발 찾기 검증단 사인방. 이들의 공통점은? 잘 구별할 수 있으시겠어요? 네, 맞힐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 그러니까 다 맞힐 수가 있습니다. 엉거주춤 내키지 않는 가발을 벗은 세 남자. 아니, 그럼 아주머니도? 선생님 어떻게 나오셨어요? 저도 사실은 더 이상은 안 돼요. 첫 번째 테스트는 육안 감별. 누구의 머리가 부자연스러운지 날카로운 눈빛으로 다섯 명의 용의자들을 훑어가는 검증단. 이들의 눈빛에 오금이 저려오는 딱 한 사람.
혹시 이 사람이 가발? 두 번째 테스트는 소품 이용하기. 하지만 끝까지 부채 빠르는 끌떡 없다는 표정이다. 이번엔 돋보기까지 들고 나타난 검증단. 그까이 꺼버 돋보기에 여유만만한 우리의 달인. 급기야 머리카락을 잡아당겨본다. 수상하다. 둘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은데. 하지만 아직 확신이 없다. 반면 다리는 전혀 문제 없어요. 과연 누가 가발을 썼을까? 진짜 가발을 쓴 남자를 찾기 위한 마지막 테스트. 누구는 겁을 먹고 누구는 호탕에게 웃어제기다. 제작진이 준비한 마지막 테스트. 다 날려버려라 강풍기. 난감해 하는 이 모습은 연기인가 실제인가. 의심이 가는 사람을 지목해 강풍기 앞에 세우는 검증단. 하지만 되려 바람이 시원하다는 듯 와이셔츠 단추를 열어 제끼고 강풍을 즐기는 첫 번째 용의자. 반면 초반부터 지목된 도깨비 사나이 은근슬쩍 뒤돌아서서 바람을 피해보다. 하지만 이 모습은 윤기일 수도 있다. 찾았죠? 예,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예, 대충 짐작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요? 네, 찾았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드디어 선택의 순간. 돌아온다. 네 명의 감정단 각자의 소신대로 가발 쓴 남자를 지목했는데 정답은 달인만이 알고 있다. 더 밝혀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분입니다. 아, 진짜 가발이에요? 네, 가발이에요. 보여드릴까요? 끝까지 의연함을 잃지 않았던 갈색머리 젊은 총각이 진짜 가발을 쓰고 있어. 정말 감쪽 같다. 달인의 가디를 찾은 새로운 손님들, 바로 가발을 맞추기 위해서다. 가발을 맞출 때 가장 중요한 점, 바로 자신의 두상에 딱 맞는 가발 본을 뜨는 일이다. 거기에 원래 머리카락이 자라는 방향에 맞춰서 새로운 머리카락을 심어준다. 후발난 방향에 다 보면은 내친 김에 견본 가발을 써보는 두 사람. 후발나서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친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보는 기분 조금은 새롭고 반갑기도 하다. 언제 손님들 타세요? 네, 손님들이요. 제가 만든 가발을 쓰고 밝은 모습으로 밖으로 나가실 때 제 마음이 제 기술이 정말 도움이 됐구나 이런 느낌 때문에 굉장히 뿌듯해요. 손님의 웃음에서 보람을 찾는 문순이 달인. 달인의 기술에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